자, 마사지 모드는 보라색 LED와 함께 나오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향기가 난다. 어머, 너무 이뻐. 사탕 같아. 하고 나니까 약간 뻐근해.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또 제가 틱톡, 인스타, 제이미를 너무나도 궁금하게 했던 그 궁금템들 싹 다 긁어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얼마를 긁었는지 모르겠어. 돈이 또 싹 나가버렸어. 요 놈들이 과대 광고였는지 아니면 요 놈들이 진짜 과연 좋은지 한번 우리가 같이 미우들이랑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렛츠고! 고! 첫 번째 아이템, 빠밤.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아이템인데요. 뷰앤디 엠모드, 그 유누네님이 자꾸 제 인스타그램에 뜨시더라고요. 이 아이템을 장착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극하면서 이중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고주파 홈케어 기기였는데 이게 효과가 또 엄청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팔랑귀 미우들은 나같이 또 통장을 걷어낼까봐 진짜 효과가 그렇게 좋을까? 일단 내가 먼저 사봤어. 본체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벨트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시켜가지고 내 턱에 걸어가지고 자극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뷰앤디 요 브랜드에서 같이 나오는 부스터젤을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전원 버튼까지 포함해서 총 9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꾹 누르면 켜집니다. 당연한 말씀, 만만의 공떡. 켜지자마자 이렇게 빨간 색깔 고주파 불이 들어오고요. 뭐 켜졌다고 해서 진동은 안 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버튼으로 설정을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내 이중턱을 조져줄 것 같아. 7번 니드 모드. 요거는 주무름 모드고요. 요거는 마사지 모드예요. 이중턱 마사지 해줄 수 있는 모드고 이렇게 색깔도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요거는 침술 모드예요.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요거는 해머링 두드림 모드. 내 이중턱을 겁나게 두드리나 봐. 여기 두 개 버튼으로 강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이중턱 마사지 기계를 찾은 느낌? 요거를 일단 듬뿍 바르고 기계를 좀 껴야 될 것 같은데? 요 투명 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최초 구매하시면은. 아, 나 너무 기대돼. 자동 모드에 올려 올려두고 꽉 조여봐야겠다. 강도를 좀 올릴까요? 이게 EMS 모드라 그런지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속의 근육을 자극하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입 다물고 있어볼게요. 이중턱 라인 있죠? 이 라인 따라서 제 속 근육을 막 자극시켜요, 지금. 내가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동 모드를 해놨거든요? 굉장히 저 지금 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저 조용히 하고 싶을 때 이거 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사지 모드. 강도 올려. 자, 마사지 모드는 보라색 LED와 함께 나오는데요. 트러블, 콜라겐 합성, 림프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거 좀 아프다. 림프 개선은 좀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림프는 중요하니까요. 무조건 강도가 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 자 지금 침술 모드로 바꿨거든요. 침술 모드는 초록색 LED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콜라겐 유도랑 그리고 민감 피부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력 개선에 좋다고 해요. 이 홈케어 기기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다음 두드림 모드. 얘는 오렌지색 LED와 같이 나오거든요. 보습, 활기, 주름, 자티에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제 자동 모드로 바꿀게요. 보통 15분 동안 작동이 없으면 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하나 봐요. 아, 15분 정도 하는 게 맞네요. 임상 부분들, 피부 알레르기, 심장질환, 고혈압, 악성종양, 뇌혈관 질환자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임상 부분들은 출산 후 3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요. 세일가로 89,000원인가? 99,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웃긴 거는 2월 27일날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재고 소진이 금방 날 것 같으니까 2월 27일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사이트에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날 구매를 까먹고 다음날 들어갔어요. 재고 소진이 금방 날 것 같으니까 2월 28일 당장 구매하라고 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 말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항시 세일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우리 미우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 10분 정도 한 것 같으니까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진짜 부었을 때는 이거 강도 세게 그냥 때려버리면 후기 빠질 것 같기도 하다.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후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이 요 틱톡에서 그리고 인스타 릴스에서 쇼츠 쇼폼에서 엄청 많이 보이던 요 율세븐 롤러퍼프입니다. 겁나 신기하게 생겼죠? 아니 요거를 다들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 저도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이 오면은 요 퍼프가 이렇게 따로 와요. 롤러에다가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위생적으로나 프로 귀차니스트들한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퍼프라서 바로 구매를 갈겼지. 요거를 또 뭐랑 사용을 해볼 거냐면요. 브리더블 비비크림. 요것도 SNS 광고템이었어. 화이트 컬러의 비비크림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이렇게 화이트 컬러인데
건데 본인 톤에 맞춰서 발색이 되는 SNS 신박 광고템 그 자체. 과연 제 얼굴에 바르면은 커버력이 있을까 싶긴 해. 일단은 이 롤러퍼프와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묽다. 퍼프는 겁나 괜찮거든요? 그럼 편해요, 그냥. 잘 산 것 같아. 근데 이 비비크림 뭐야? 발색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흔들어야 되나? 뭐야, 막걸리도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약간 흔들어야 되잖아요. 아, 흔드니까 괜찮아졌다. 그럼 점성이 생겼네. 이 비비크림 뭐야? 커버력이 없어. 스펀지가 그리고 궁합이 최악의 궁합이야, 얘네 둘이. 아니, 얘가 다 먹어요. 이 퍼프가 쓰레기네. 반대쪽을 한번 손으로 발라볼게요. 이런 질감이거든요? 손으로 바르니까 훨씬 괜찮다. 이 정도 발색되는 앤데 제 기준 굉장히 톤업 크림이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커버력이거든요? 얘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또 올려주면은 만족스러운 베이스 피부 표현이 나올지언정 얘를 단독으로만 바른다고 하면은 꾸안꾸? 그냥 민낯 피부 표현? 뭐 이 정도 메이크업을 할 때는 괜찮을지언정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기엔 무리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얘는 이 퍼프 없이 손으로 바를 때가 훨씬 나았고요. 롤퍼프는 편하긴 겁나 편하나 이 퍼프가 좀 개선되면 좋겠다. 왜냐면 퍼프가 안 좋아. 베이스 커버력이 부족하니까 가져온 아이템이 삐아의 스파츌러 컨실러예요. 이게 또 신상템 중 하나인데 궁금해서 바로 한번 꺼내 들어봤습니다. 오스테이 컨실러 22호 컬러 사용해가지고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아예 스파츌러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팁이 완전 신박템. 스파츌러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냅다 내장 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편하긴 겁나 편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바로 넣어버리니까 뭐 위생적인 부분에선 그다지 좀 메리트가 없을 법은 한데 제 자체가 워낙 그렇게 위생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재미는 괜찮을 것 같다. 컨실러는 쫀쫀해서 좋네요. 약간 세미매트한 제형의 컨실러고요. 팁 덕분에 얇게 컨실러가 펴발라지니까 베이스 자체가 되게 예쁘게 되는 그런 컨실러네요. 스파츌러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실러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 자체의 커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공 커버력이나 붉은기 커버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약간의 요 쫀쫀함도 마음에 들어. 약간 그 화이트 비비크림 바르고 요 컨실러 바르니까 좀 피부 표현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트러블 쪽 레이어링에서 한번 커버력 보여드릴게요. 레이어링에도 나쁘지 않을 질감의 컨실러기 때문에 오! 이게 커버력이 나쁘지 않다니까. 저 뻑뻑한 질감도 아니라서 컨실러로 풀 베이스 했는데 피부 표현 막 그렇게 퍽퍽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이지가 않죠. 다음! 그리고 이제 렌즈 한번 바꿔 껴보려고 클로즈업 해봤는데요. 그 요즘 인스타에서 너무 잘 뜨는 셀럽들 렌즈 마이 피픈 렌즈 가지고 왔는데 피픈 비븐 워먼스 차콜 색상이에요. 요런 느낌인데 어머 나 너무 내 취향이다. 진짜 필터 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끼고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일단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끼는 그 렌즈 느낌 나고 굉장히 괜찮네요. 착용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일단 제가 원데이 제품이 아니거든요. 원데이 제품 아닌 이런 그래픽이 진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좀 착용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저 인공 눈물 필수로 써줘야 되는 렌즈입니다. 약간 훌라는 없는데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내 눈에 살짝 그래픽이 보여. 그래서 훌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그래픽을 양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초점이 안 맞아 보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 이제 다음 섀도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섀도우는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플라워 노즈 건데 요즘 또 K뷰티 말고 또 요 C뷰티 요 중국의 뷰티가 또 요즘 신흥 강자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져가지고 못 참겠는 거야. 실제로 97만원어치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섀도우만 뭐 가져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패키지는 진짜 미쳤어. 너무 예뻐. 1호 화이트 스완이거든요. 여쿨이랑 봄 라분데 같이 쓸 수 있는 컬러감의 핑크 팔레트고요. 이거는 핑크 스완인데요. 조금 더 쨍한 핑크 컬러들이 모여있는 여쿨 브라이트 분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은 쿨톤, 완전 쿨톤 핑크의 팔레트예요. 너무 예쁘다. 요거는 플라워노즈 문라이트 머메이드 시리즈의 2호 팔레트인데 아 진짜 이쁘다. 이걸 제가 이번에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 추천을 직접 받았던 팔레트예요. 그리고 샵에서도 실제로 요 플라워노즈 팔레트를 진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 플라워노즈 스완 팔레트 화이트 스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뽀용한 요 핑크 코랄 컬러 베이스 사용해서 넓게 베이스 한번 깔고 되게 흰기 도는 컬러라서 우리 뮤들한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빠르게 환승해 요 컬러로
이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한테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씨뷰티는 발색력에 관한 이슈가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 플라워 노즈는 나름 그 중국 내에서도 이름 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클리오 같은 메이저 브랜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있네. 발색력이며 올라가는 이 컬러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 봄라이트, 봄브라이트 분들이 진짜 좋아할 컬러다. 이 펄이 너무 궁금해. 펄이 눈두덩이 한번 발라볼게요. 어머, 이 펄 발색력 미쳤다. 이렇게 화이트할 줄 몰랐네. 쿨한 화이티시한 핑크펄이라 중국 더우인 메이크업 보면은 눈이 이렇게 포인트 쫙 되는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펄감 있죠. 그런 펄감의 느낌이 싹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핑크 베이스가 맞거든요. 근데 눈에 올리니까 약간 블루 펄이 느껴지는 그런 오팔 펄입니다. 언더에는 요 컬러, 요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라인, 음영 싹 깔면은 청순 도화, 그거 딱 도화 메이크업 될 것 같아. 어머머, 아이디어 좋았다, 제이미. 미쳤는데? 나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팔레트 찾은 느낌? 그리고 사실 이 팔레트 있잖아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한테 이 팔레트 추천받았을 때 이 중간 펄, 그 선생님이 극찬을 하셨거든요? 화보 촬영하거나 눈에 깔면 차라리 진짜 이쁘게 연출이 된다는데 진짜 너무 이쁘다! 눈 애교살에 브러쉬에 그냥 묻혀서 쓱쓱 바르는데 가루 날림이 없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서 이거 KBT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그 더우인 메이크업에 정체불명 그녀들이 섀도우 바를 때 번쩍번쩍한 게 난 필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런 섀도우였나 봐. 내가 섀도우 팔레트 요즘 못 찾았다. 아, 나 진짜 다 똑같은 거 같아. 나 진짜 사고 싶은 게 없어. 근데 겁나 예쁜 팔레트는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대고 살짝 다른 국가를 찾아봐라. 씨뷰티 정도 어떠시냐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요거는 우리 미유가 직접 DM을 보내줬나? 인스타 댓글이었나? 달아줘서 알았던 제품인데요. 틱톡에서 유행했던 아이템인가 봐요. 이게 4-in-1 제품인데 메이크업펜이에요, 여러분. 짜자잔! 내가 이걸 두 달 기다려서 받았지롱. 검정 색깔 부분 누르면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고요. 하얀 부분 누르면 하이라이터가 나와. 빨간 부분 누르잖아? 그럼 립을 바를 수 있어. 갈색깔 부분은 또 아이브로우야. 진짜? 요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근데 단점! 색깔을 고를 수가 없어. 어쨌든 간편한 걸로서는 굉장한 아이디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퀄리티는 또 쓰레기일 수 있겠죠? 아이라인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부분 발색력은 굉장히 두껍고요. 마치 우리네 80년대 어머니 화장대에 있을 법한 그런 질감의 아이라이너예요. 알리익스프레스 향기가 난다. 이거 너무 새까매. 너무 두꺼워. 잘 번질 것 같아. 나름 잘 발랐어요. 그래도 화장 짬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 잘 발려요, 근데. 발림성은 진짜 좋은데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한번 보자. 쓰레기네. 다음! 이 아이라이너로 꼬리 그릴 때는 다이소의 1,000원짜리 수정 스틱이 필수입니다. 꼬리 그리기 겁나 힘들거든요. 나름 잘 그렸습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뾰롱! 뾰로롱! 눈썹이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브로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색은 이런 느낌. 아주 갈색이에요. 저는 굉장한 블랙 헤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브라운이라니 좀 속상하네요. 이 두꺼운 브로우 펜슬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브로우라고 하니까 일단은 죽겠다. 손에 엄청나게 힘을 빼야 될 것 같아. 펜슬에 제일 끝부분을 잡고 유화 그림 그리듯이, 스케치하듯이 내 팔 근육에 모든 힘을 빼가지고 그리면은 그나마 좀 자연스러울 느낌? 겁나 진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감도 아이라인과 똑같아요. 색깔만 다른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브로우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겁나 열심히 푸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지네요. 그려주신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주시면 자연스러운 아이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아니, 그냥 사지 마. 어쨌든 양쪽 밸런스는 맞춰야 되니까 그냥 굳이 그릴게요. 안녕하세요, 짱구 제이미입니다. 이렇게 눈썹이 겁나 진해져서 돌아왔고요. 화장 예쁘게 잘 해놓고 망할 펜슬 때문에 다 망치셨어요. 이제 치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크는 틱톡에서 엄청 유명했던 젤리 치크 가지고 와봤어요. 요것도 미국 직구로 제가 한 달을 기다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밀크 메이크업 제품이고요. 컬러는 총 요렇게 네 가지 있더라고요. 어머, 너무 이뻐. 사탕 같아. 옛날에 먹었던 그 문방구에서 팔고 막 슈퍼에서 싸게 팔던 그런 사탕 느낌? 어이구, 진짜 젤리다. 장원영 씨 속광 블러셔가 엄청 유행하는데 그런 느낌이 날까? 한번 나도 한번 발라봐야겠어. 이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쉴 컬러인데 착색력 장난 아니죠? 정수가 물들인 것 마냥 지금 손에 물들었거든요? 나 무서워. 한번 이렇게 그냥 아 망했다 씨.
나 이제 그만할게요, 촬영. 짜증난다, 진짜로. 눈썹부터 블러셔까지 진짜 나한테 왜 그런다니? 약간 그 속광을 유지해주기는 해요. 광이 보이시나요, 미우들? 단점은 안 펴 발라져. 블렌딩이 안 돼. 근데 퍼프로 바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촉촉한 그 광이 다 사라져. 뭐 어떡하라는 거야, 씨. 근데 엄청나게 두들기니까 그 경계진 느낌이 풀어지기는 해요. 근데 볼이 아파. 그러니까 이 젤리치크의 이 메리트를 모르겠네. 그냥 질감이 너무 귀엽다는 거? 이게 카메라상에선 여러분한테 되게 이게 은은해 보이고 저 언니 뭐가 안 좋다는 거야? 궁시렁대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사인펜으로 칠한 것 같아요. 다음! 요거는 우리 그 틱톡에서 많이 보이는 중국 더우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싹 쓰면은 눈앞이 팍 허해지잖아. 코끝에 이렇게 착 바르면 막 코끝 막 팍 광이 막 샥 나오고. 근데 우리 진짜 하이라이터 쓰면은 그런 느낌 안 나는 거 알죠? 근데 보니까 요런 화이트 펜슬을 쓰더라고.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요런 무펄 하이라이터 펜슬이에요. 화이트 펜슬인데 하이라이팅 효과 주기 좋은 것 같아. 오! 그리고 여기. 이게 질감도 되게 괜찮아요. 잘 펴 발라지고 화이트 펜슬인데 안 부담스러워. 눈 앞머리 여기 해볼까요? 하고 브러쉬로 한번 펴 발라볼게요. 요런 느낌? 근데 방금 떨어뜨렸거든요, 여러분? 제형이 너무 물러가지고 또 한번 떨어뜨렸더니 빠갈이 나버렸어. 다음! 자, 그리고 오늘 립은 또 틱톡이랑 인스타에서 요즘 대란이 났던 요 립티크 제품인데 우리 예전에 라떼 제품이 생각나는 제품이에요. 혹시 타투립 기억나는 미우들 있어? 입술 발랐다가 시간 지나면 떼지는 그런 타투립이 있었거든요? 립티크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요렇게 나왔어요. 신세대 제품 마냥. 아무튼 그때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에요. 요거는 오아드 립티크 제품이 저는 핑크 색깔 컬러, 오드핑 컬러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찐득한 제형이고 이거를 두툼하게 이렇게 발라서 일단 입술에 올렸을 때 찐득거리고 불쾌합니다. 지금 이 컬러가 분명 핑크 컬러라 했는데 우리 미우들도 보기에는 엄청 형광 오렌지잖아. 마르고 착색되는 컬러는 이렇지 않겠죠? 기도할게, 진짜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발라놓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착색됐다. 대박. 떼진다. 잘 떼진다. 이거 잘 떼진다. 오, 여러분. 이렇게 다 뗐는데 색깔이 딱 그 공홈에서 나온 맑은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네요. 나 진짜 너무 긴장했잖아. 형광 오렌지로 발릴 때. 생각보다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좀 스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르는 스킬이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면 제가 약간 찐득찐득하다 보니까 여기는 덜 발랐고 여기는 덜 발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랐어요. 그러니까 떼질 때 잘 안 떼지더라고. 어느 부분은 굳어있고 어느 부분은 안 굳어있고 해서 잘 안 떼졌고 색깔도 여기가 밑에가 좀 얼룩덜룩하게 발렸는데 입술 윗부분은 한 방에 발렸다 보니까 떼질 때 너무 잘 떼졌고 색깔도 균일하게 잘 발린 느낌? 입술 착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물티슈로 한번 벅벅 일단 지워볼게. 진짜 겁나 지워볼게. 잘 묻어나오는데? 입술에 남은 색은 요 정도. 얼룩덜룩해졌습니다. 고상하게 뭔가 마시거나 먹거나 이럴 때는 지속력이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문대긴 했잖아요. 생각보단 잘 묻어나온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 틱톡템입니다. 뿌리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거는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던 틱톡템입니다. 일단 바닥 청소가 필요한 뿌리는 하이라이터라서 혹시 결벽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집이 더러워지는 거 싫어해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구매를 망설이세요. 지금도 포장 패키지를 깠을 뿐인데 그냥 주변에서 흩날리고 난리거든요? 무서워 죽겠네, 진짜. 팁이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고, 근데 영롱하다, 영롱해. 코끝에 슉. 와우. 얼굴에 한번 해볼게요, 미우들. 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펄이 날리는 거에 비해서 발색이 막 강한 편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워. 딱 틱톡템이야. 콧대에도 해보자. 슉. 와우, 근데 정말 데일리템은 아니죠? 약간 바디 메이크업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요 쉐골에 바르시거나 팔뚝에 이렇게 착 바를 때 이렇게 생긴 팁이라 좋을 것 같고 종아리에 바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어둡게 지금 제가 옆에 조명 끄니까 펄들 사는 거 보이시죠? 입술 위에 해볼게. 보이시죠? 진짜 펄 겁나 날리네, 진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망신창이가 된 제이미프. 잠깐! 미우들, 마지막 홈 디바이스가 있어. 이거는 진짜 나 꼭 써봐야겠어. 요거 SNS 광고템이자 틱톡에 나온 프리티프릭. 이거 우리 미우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나 드릉드릉 미쳤어. 여러분, 이게 바로 프리티프릭이라는 입술 필러 안 맞아도 필러 맞은 효과를 준다는 입술 확장 디바이스 기기입니다. 이 소개만 들으면 미쳐버리는 홈 디바이스인데 광고 속에서 보이는 것 마냥 과연 진짜 그렇게 효과가 날까 싶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기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전원을 딱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강도 조절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 입술 모양에 이렇게 맞춰서 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막 입술에 빨아제끼거든요. 하고 나니까 약간 뻐근해. 왕왕왕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불어나진 않았으나 약간 입술 부피가 불어난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걸 수 있잖아요. 이걸 막 가지고 다니면서 어? 내 입술 다시 줄어들었네? 막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막 그러면서 제끼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해.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 이걸 또 꾸준히 하면은 입술이 좀 이렇게 커진다고는 하는데 그냥 필러 맞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필러가 또 무서운 분들은 이런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그리고 여기 같이 내장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이 있는 이렇게 가운데다 꼽고 사용을 해주시면 외국인들 입술 보면 여기 가운데 약간 살짝 들어가고 입술 양쪽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예쁜 사과 모양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교정이 된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돌면 이 제이미가 해보도록 하겠으나 저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지 않아. 효과는 좀 봤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우리 SNS 궁금템들. 제가 제이미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모든 핫템들 검사 싹 해봤는데 우리 미우들은 어떠셨나요? 미우들이 궁금했던 아이템들 중에 오늘 제이미가 검사한 게 있으셨다면 제이미가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우들의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다음에도 제 채널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아 이게 알고 보니 리벤 치크더라고요. 나는 치크만 되는 줄 알았지? 오 이쁘다. 볼보다 이게 립이 훨씬 낫네. 아 어머 나 미쳐. 리벤 치크에서 치크는 버려라. 립은 립만 해. 어머.